영상은 눈이 펑펑 내리다 말다를 반복하는 완도의 아침의 완도 망나망에서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까지 가는 드라이브 영상입니다. 시작 영상은 완도 망나망에서 일출을 따무려고 밤새도록 기다렸는데요. 일출은커녕 눈만 펑펑 내리는 하늘을 타임랩스 영상으로 담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 후에는 이번 망나망에서 신지도 명사심리해수욕장으로 달려가는데요. 명사심리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3.8km, 너비 150여m로 신지도 선착장에서 동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백사장이 넓은 데다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며 백사장 뒤편에는 울창한 곰솔숲이 있어 피서지로 적합합니다. 명사심리해수욕장으로도 불릴 만큼 모래가 부드럽고 깊어 이곳에서 모래찜질을 하면 신경통 관절염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숙박시설 야영장 식당 전망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해수욕장이지요. 해마다 전국의 해수욕장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곳으로 선정될 정도로 명성이 높는데요. 해수욕장 개장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영상 즐감하시고요. 좋은 날, 아름다운 완도 해안도로 드라이브 해보세요.